자연에서 가장 봄을 빨리 알려주는 생강나무 꽃을 연상해서 작업한 작품이에요. 생강나무 꽃으로 시작해요. 안녕하세요. 잠깐 시작.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까미도 출연했어요. 얘가 그 입양 갔다가 영하 15도의 날씨에서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온 아이예요. 그래도 엄마 집이 좋다고 그렇게 살아서 도망쳤다가 살아서 돌아온 아이. 너무너무 이쁜 아이랍니다. 우리 집에서 제일 쪼꼬맹이고요. 오늘은 화분 이야기 3탄 들어갈게요. 조금 이따 시작합니다. 자, 화분 이야기 3탄 시작해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화분 소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이런 스타일 아이들. 원형으로 다리 길게 해서 이렇게 꽃하고 집도 있고 달도 있어요, 밑에 쪽에. 이제 요거는 동영토예요. 동영토에다 백색류.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는 푸른 색깔이 좀 들어갔죠? 귀엽고 깜찍하고 예쁩니다. 하고 높이는 이렇게 되고요. 얘는 이제 종이컵 이렇게 들어가고 얘는 폭이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장미꽃을 붙인 아이들. 이것도 같은 흙이에요. 같은 흙에. 자, 사이즈 비교 먼저 하시고, 높이가 이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이 요 정도. 장미꽃, 이렇게 놓고요. 약간 세모 형태의 입구예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자리가 움직이려니 자리가 부족합니다. 자, 이거는 사과. 높이는 이렇고요. 자, 폭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불꽃을 표현했는데요. 불꽃 표현이 빨강, 파랑, 노랑으로 불꽃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표면에 약간의 질감을 내주고. 그리고 같은 동영토로 만든 요거는 이제 사각 접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각 이게 사이즈가 길이는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되고요. 높이는 이렇게 낮은 사각형 모양인데 약간 변형된. 근데 요것도 이제
바위솔 모둠이나 여기 위에 봉고타기 올려서 뭐 다육이, 그러니까 성장이 느린 뿌리가 옆으로 퍼지는 그런 다육이를 심으면 되겠어요. 예쁘죠? 지금 소개해드린 아이들은 이제 대체적으로 흰색, 바탕이 흰색인데, 흰색도 다육이를 좀 많이 살려주겠죠? 이 아이는 일단 크기만 지. 자, 이렇게 이 정도고요. 폭은 이 정도. 이 정도. 이 아이는 여기다가 이제 밤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거를 연상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밤하늘에 꽃비가 내리는 거. 여기도 이제 유약 말림 현상이 있어서 예쁘게 나왔답니다. 요아이, 짠. 입구가 종이컵에 이렇게 높이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폭이 입구가 조금 좁지만 뭐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각화분 여기 큰 꽃을 넣고 이제 이것도 네이비 계열의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입구가 종이컵에 이렇게 높이는 이 정도인데 이렇게 폭이 입구가 조금 좁지만 뭐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사실은. 사각화분 여기 큰 꽃을 넣고 이제 이것도 네이비 계열의 색으로 이렇게 예쁘게 나왔어요. 이거, 이것도 크기는 요 정도고요. 높이. 어저께 설명을 너무 많이 해, 어제 그저께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갖고 오늘은 설명할 게 별로 없네요. 뭔지. 요거 같은 경우는 흙을 이쪽 부분만 이렇게 거칠게 넣어줬어요. 덕지덕지 느낌으로. 이제 기하학적인 모양을 좀 집어넣고, 폭을 안 보여드렸나? 폭은 이렇게. 이 정도. 여기도 또 이제 귀여운 거. 귀여운 아이. 솔직히 그 아이를 소개했나 안 했나? 자, 요거는 이제 도트 무늬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입구는 이렇게. 자, 요거는 청자토인데, 청자토의 진사유인데, 어저께 보여드렸던 그 진사유하고 또 다른 느낌이에요. 얘는 이제 어저께 보여드렸던 건 흙이 거칠거칠한 돌가루가 많이 들어간 거고, 요건 청자토라서 이렇게 고운 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사유가 유약이 표현되어지는 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요거는 이제 완전히 막 쭈그러뜨려서 변형을 좀 줘봤어요. 다리 모양은 요렇고. 이렇게 다리 모양. 울퉁불퉁 이렇게 쭈그러뜨려서 이렇게 안에도 보시면 이렇게 쭈그러졌어. 높이는 요 정도고요. 속은 안에가 쭈그러져 갖고 완전히 안 들어가네. 입구 폭은 이렇게 좀 그래도 넓어요. 이 아이들을 어저께 촬영했어야 되는데 제가 빼먹은 것 같으네요. 어저께 할게 너무 많았나? 자, 사이즈는 이 정도 되고요. 이 원형에서 이것도 네이비 색으로 아주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그 사각형 모양을 이렇게 전부 만들어서 붙였는데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린 작품이긴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 뿌듯하답니다. 자, 포인트로 여기 세 가지만 색깔을, 칼라 색깔을 넣고 나머지는 전부 블랙으로 했었던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원 동그라미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였죠. 아, 정말 시간, 이거 붙이고 다듬고 진짜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잘 나와줘서 너무 흡족해요. 폭은 이렇게 종이컵을 이렇게 쏙 들어가고 폭은 넓고. 얘도, 얘는 걸리네요. 폭이. 종이컵이. 이 아이도 두 아이 너무 예쁜데,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들이거든요. 찜좀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찜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대품 들어가요. 자, 요거는 이것도 이제 모듬용 화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높이는 이 정도고, 높이는 이 정도, 폭은 이렇게. 이것도 진사유. 같은 흙이지만, 이제 가마 안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져서 불길이 얼만큼 닿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답니다. 위에 부분은 약간 초콜릿 빛으로 나왔어요. 여기도 이제 꽃을 달아줬는데, 이제 검붉은 빛으로. 이것도 이제 모든 분으로 심으시면 아주 좋아요. 이게 넓어서 많이 심을 수도 있고요. 이제 퇴장하시고. 자, 그리고 새를 먼저 보여드릴까요? 먼저 작업했던, 자, 여기 파랑새. 파랑새가 이렇게 멋지게 나왔어요. 높이는 요 정도고요. 요 정도고, 저기 우리 파랑새 볼까요? 파랑새 보세요. 자, 요것도 이제 그 혼합토로 작업했던 그 화분이에요. 그래서 자연성 느낌 나게. 그래서 여기다 꼭 바이솔만 심으라는 법 없죠?
이제 야생화 한쪽에 야생화를 심어도 되고 야생화 이쪽 한쪽으로 이렇게 나무 수형 같은 야생화를 심고 다육이를 심어도 좋을 것 같고 바위설을 같이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멋집니다. 제가 만들었어도 너무 멋진 작품이에요. 자, 뒷면은 또 이렇게 네이비 컬러로. 멋지죠? 자, 파랑새가 날아와서 행운을 줄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나요? 행운 많이 주세요. 하고 또 파랑새 하나 또. 자, 짜잔. 여기 파랑새. 파랑새 분. 높이는 이 정도 됩니다. 높이가 가늠이 되실까요? 한 바퀴 돌려보겠어요. 오늘은 목소리가 왜 이렇게 처지지? 자, 저기. 이렇게. 요 안에 부분, 이게 이제 밑에 부분이고 윗부분, 윗부분 안쪽 부분이에요. 역광이라서 깜깜하게 보이네. 파랑새 나와주세요. 자, 파랑새예요. 너무 이쁘죠? 요 파랑새도 분명히 행운을 갖다 줄 거예요. 옆에 부분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뭐 바위솔이나 다육이, 뭐 야생화 여기 1층에도 심고 2층에도 심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돌아볼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흑유를 했는데요. 흑유를 해갖고 이거를 닦아준 상태예요. 흑유를 해서 닦아주니까 이제 이런 자연스러운 나무 색깔이 나왔어요. 모든 분은 이제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 작업을 했는데요. 대품입니다. 요거는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모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질감이 많이 나타나게끔. 그냥 높이는 요 정도고요. 그리고 폭은, 자, 안에 폭이 요 정도예요. 밑 바닥 폭이, 물구멍 있는 저쪽 바닥 폭이 요 정도고, 전체적으로 아주 커다랗죠? 이렇게. 화면에 다안 잡히나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제 제가 나비를 또 붙여 넣었어요. 뭐요 정도 부분은 뭐 흙에 파묻힐 것 같아서. 자, 이거보다 아주 낮고 옆으로 조금 기른 분, 폭은, 아니, 높이는 이 정도, 뒤에 폭, 앞에 폭, 요렇게. 그리고, 자. 넓이는 또 이렇게 들어갑니다. 넓이는 요 정도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얘는 다리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이게 아주 커다란, 아주 커다란 화병인데 이것도 주문을 받아서 제작을 했답니다. 일단 한 바퀴 돌려보고요. 이제 요거는 화병이라서 밑에 물구멍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느 용도로 작업을 했냐면, 이제 거실에 한쪽에다 이제 커다랗게 놓고, 왜 억새풀 같은 거 있죠? 억새풀이나 뭐 개망초꽃이나,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한 다발,
한 다발 이렇게 놓고 풍성하게 꽂아놓은 키 크나의 키 크게 이 정도 키 크게 풍성하게 꽂아놓는 그런 용도예요. 이제 자그마한 수반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너무 행복하답니다. 행복한 지윤이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칠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사탄은 또 어떻게 이어갈지 사탄이 한 개가 남아있긴 한데요. 불량품 소개? 네, 사탄에서 또 뵐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